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2024년 10월 5일 방송된 KBS 프로의 명곡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국군의 날 특집으로 방영되었다. 그 중에서도 시청자와 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출연이었다. 영탁이 등장한 675회 방송은 무려 6.4%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근 방송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같은 시간대 방영된 경쟁 프로그램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이번 방송에서 영탁은 그의 대표곡인 지니아와 최근 발표된 폼 미쳤다를 선보이며 군인들과 관객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영탁의 무대를 보며 군인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이는 단순히 무대를 넘어선 영탁의 특유의 친근감과 에너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번 방송의 성공은 그야말로 영탁 효과의 결정판이었다. 영탁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흥행 질주. 영탁의 무대는 시작부터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냈다. 영탁의 첫 번째 무대였던 지니아는 영탁의 대표적인 트로트 곡 중 하나로 이번 방송에서도 그 특유의 경쾌한 리듬과 흥겨운 멜로디로 무대를 장악했다. 곡의 초반부터 군인들은 환호하며 영탁의 등장을 반겼고 곡의 중반에는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을 추는 장면까지 이어졌다. 영탁의 무대에서 가장 돋보였던 점은 관객과의 소통이었다. 영탁은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과 눈을 맞추고 무대 위에서 그들의 호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은 그가 대중과 가까이 다가가는 능력을 보여주며 특히나 군인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어진 무대는 영탁의 최근 히트곡 폼 미쳤다였다. 이 곡은 발매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며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곡이다. 폼 미쳤다는 영탁의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이번 방송에서도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특히 곡의 중간 부분에서 군인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는 장면은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 깊었다. 또한 영탁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매력을 담고 있었다. 영탁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대중과의 공감 능력이다. 영탁은 자신의 무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팬들과 소통하며 그가 전달하는 감정과 메시지는 늘 진솔하다. 이번 프로의 명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군인들과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감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영탁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 관객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자주 만들어낸다. 이번 방송에서 군인들이 영탁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장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적 경험을 만들어냈다. 이는 영탁이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영탁의 무대는 이러한 공감 능력 덕분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고 시청자들은 그와 함께하는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다소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영탁이 등장한 이번 프로의 명곡 675회는 시청률 6.4%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방송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프로의 명곡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로 영탁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영탁이 출연한 방송은 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가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이러한 영탁 효과는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매력과 무대 장악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탁의 인기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탁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재능과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프로의 명곡에서 영탁은 군인들과 시청자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동시간대 방영된 타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프로의 명곡의 시청률은 특히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같은 시간대에 방영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시청률 4에서 5%대에 머물렀고 그 중에서도 영탁이 출연한 프로의 명곡은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하며 그가 대중적 인지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탁의 인기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영탁의 인기는
그의 다양한 활동 덕분에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영탁은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예능, 광고, 드라마 OS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과 끊임없이 접점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팬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영탁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팬들과의 소통이다. 영탁은 팬미팅,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늘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하며 팬들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친근한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 영탁의 무대 매너도 그의 인기를 유지하는 큰 요소 중 하나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관객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그의 음악적 성장을 이끌며 그가 트로트계를 넘어 국민 가수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탁이 출연한 이번 프로의 명곡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팬들의 열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역시 영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영탁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다. 군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나 군인들과의 호흡을 맞추며 공연을 펼치는 영탁의 모습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군인들이 영탁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추는 장면은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영탁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너무 좋았다 등의 반응은 이번 방송의 특별함을 강조했다.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영탁의 무대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평소 트로트를 잘 안 듣는데 영탁의 무대는 볼 때마다 재미있다. 프로의 명곡을 영탁 덕분에 다시 보게 됐다 등의 반응은 그의 대중성을 잘 보여준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조차도 영탁의 무대에 매료되며 그의 특별한 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프로의 명곡에서 영탁은 다시 한번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그의 인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입증했다. 영탁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다재다능함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방송과 프로젝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영탁의 인기는 그의 음악적 성장과 맞물려 있다. 영탁은 꾸준히 음악적 도전을 하며 새로운 곡을 발표할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이번 방송에서 선보인 폼 미쳤다. 역시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담고 있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탁의 활약은 그가 속한 트로트 장르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탁의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진정성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도 그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2024년 10월 5일 방송된 KBS 프로의 명곡 675회에서 영탁은 다시 한번 영탁 효과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시청률 상승을 이끌어냈고 군인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영탁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졌다. 영탁 효과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무대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영탁의 음악적 재능과 대중과의 소통 능력은 그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인기가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임을 예고한다. 영탁 효과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